네, 제가 일본에 와 있는데, 요번에 일본에 온 이유는, 미팅을 하러 왔어요. 다음에 일본으로 올 때는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콘서트를 하러 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건담도 꼭 탈 거예요. 짜잔. 드디어 저희가 케이크 소재를 합니다. 기억이 새로 떠올라. 아이고. 우리가 언제 왔지? 데뷔 전에. 데뷔 전에 9월? 왔는데 9월! 9월! 와 진짜 오래 시간 되게 빠르다. 작년 9월이시면 4월이니까 거의 저희가 데뷔 전에 7개월? 데뷔 반년 전이야? 데뷔하고 케이크 코너로 왔습니다. 예. 와. 소리 엄청 크게 질러줬어요. 맞죠? 깜짝 놀랐어요. 일본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는데. 맞아요. 너무 뿌듯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다이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소리 질러 주셨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인가 이렇게. 꿈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세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데뷔한 실감이 나네요. 다음 날 스케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케이크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가야 돼요. 일본 오니까 좋아요. 아. 내일 케이쿤 엄청 열심히 해서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놓겠습니다. 뒤집어 놓는 무대를 했습니다. 무대를 완전 즐기겠습니다. 예! 나이스! 정말 재밌네요. 안녕! 아유, 수상이네요. 제가 일본에 와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원래 외국에 오면은 약간 자기네 맞아요? 김이태 자기 딸이 신한다네 어머 기타시태 고라니요 고라니요. 한국 노래 중에 진짜 원래 외국 가면은 되게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왜 여기 음식이 너의 친구니까? 들어봐 들어봐. 국밥 돼지국밥 너무나 맛있는 국밥 돼지국밥. 요즘 많은 사람들만 이 노래 알죠?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Do you know this song? 원곡은 알아요. 그래서 맛있었는데 딤섬? 그리고 저희 일본에 왔잖아요. 꼭 먹고 네. 싶어. 타코야끼 먹고 싶어요. 저는 그거 먹고 싶어요. 참치. 아카미. 바로 썰어준 데 있어요. 아카미. 아카미. 아카미가 뭐예요? Hello, Kevin Moon. Kevin Moon and Sonu Kim. 같은 밤. 따다란따. 아, 일본에 두 번째 오는데. 저번엔 뉴욕에 왔었는데 이번엔 케빈 문 형이랑 저 일로 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우리 더비 여러분 보고 싶어요. 또 왔습니다. K-Con Japan. K-Con Japan. Yeah. 여기서부터는 신발 벗고. 안에 더 있네. 신발 넓다. 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봐서 그게 딱 귀엽네. 맞아. 침대 두 개야. 와. 여기 안에 방 또 있어요. 와.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야 이거? 그거. 자, 여러분 장난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봐도 전자레인지예요, 그쵸? 이런 곳에 전자레인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치, 똑같이. 와, 대단해요. 잠깐만, 형이 뭐 누른 거죠? 제가 저 커튼 한번 탕 쳤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커튼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제 힘 때문에.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여기요? 저 이거 아하! 와 잠시만 여러분,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커요. 또 화장실에서 멋지게 라이더 자켓 입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 이렇게 머리 한번 딱 쓸어 안겨주고.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딱 이렇게 씻으면서 딱 밖에 보고 싶다. 자, 네. I can show you the world. 좋아요. 씻으면서 케빈 형이랑 대화할 때. 아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좋습니다. 뭐하시나요? 귀여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부담스러워요. 네, 좋습니다. 아, 밝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커튼 한번 쳐주세요. 네. I can show you the world. 생각보다 빨리 해야지. 잘 나왔어요.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안녕. 요. 일본 호텔방 맞습니다. 어머. 나 엄청 좋아요. 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마음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화장실에 화장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화장실에 비밀이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열으세요. 아! 밖을 보여드릴게요. 밖에 아침엔 또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하네요. 아침에 꼭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이거 봐봐요.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조심히 오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야, 날씨가 좋죠? 굉장히 산뜻한 바람이 불고 네. 있어요. 밖에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케이쿤을 깜짝 놀랐네. 얼굴이 확실해 있었어. 제가 오늘 옛날부터 규형한테 케이콘 갖고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케이콘 가게 됐네. 어제 뭐 먹었죠? 왜 이렇게 부었죠? 어제 라면 두 개와 라면 두 개와 뭐지? 삼각김밥 두 개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춥진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난 이런 날씨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와우, 이거 보이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십니다. With the boys. 처음 공연하는 건데 처음 맞죠? 이번에 처음 공연하는 건데 너무 기대되고 제가 기대했던 케이콘에 오니까 네 느낌 이상해요. 정말 멋있는 분들과 함께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무대 커요? 아, 진짜요? 팬 서비스. 리허설도 없어. 공연 전에 어 이거 체크 해야 돼. 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리허설. 노래 하자. 올라가자. 나 못 들었는데. 타코야키 스키 됐어. 고맙게요. 파이팅. 간만에만. 레드 카페. 자, 첫 1번 스케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대본 와야 돼, 대본. 저희만의 무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